네, 반갑습니다. 배정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10월에 하게 되는 줌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줌 수업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줌 수업이라 해도 되고, 줌 교육이라 해도 되고, 줌 강의라고 해도 되죠. 제가 이제 줌으로 조현병 조울증에 대한 강의를 하는,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전에 제가 대구에 서 이제 하던 이 교육을 현장에 직접 54에서 하던 교육을 지금은 이제 현장 교육을 제가 잠시 중단하고 있고 줌으로만 이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대구의 현장으로 54에서 제가 한 번에 4시간씩 총 8회기 32시간 하던 교육을 지금 이제 줌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9월에 시작해서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쭉 지금 해나갈 건데요. 이제 10월에, 그러니까 할 교육의 내용이 어떤 거냐, 그거를 우선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라고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쭉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4달 교육 과정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부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6개월 과정 정도로 해서 할까 싶고요. 그러니까 매달 매주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에서 한 달에 4번 하는 이거를 총 6개월 과정으로 해서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집은 매달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모집은 매달 단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매달마다 그 달의 교육 내용이 어떤 건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는 이제 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번 이제 10월에는 발병 이후의 경과는 어떠한가,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10월 7일에는 발병 이후의 경과는 어떠한가 해서 발병 이후의 당사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즉 병의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요 10월 7일 날, 그러니까 10월 강의는 10월 7일 오전 11시에 개강합니다. 그 다음 10월 14일에는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세 가지 치료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10월 21일에는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서 치료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28일에는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약효와 부작용,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월 달 교육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병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죠. 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10월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11월 달에 가면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신병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 조울증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을 요거 11월 한달 계속 강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월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해서 선순환적 생활 습관, 확고한 삶의 목표, 요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 가면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은 무엇이냐 해서 가족 환자 관계 개선 방법, 그 다음에 수용과 지원의 방법,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 아마도 내년 2월에는 이 강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해서 법과 정책, 필요한 제도와 사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해서 혁신적인 서비스,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그리고 개혁적인 전문가 예시, 이런 걸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10월 달에는 발병 이후에 경과는 어떠한가,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병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강의를 해보면 2시간 강의인데,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해서 2시간 강의인데, 40분 강의를 하게 되고 20분 질의응답 받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40분 강의하고 20분 질의응답 받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이 줌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총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줌 수업, 요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그다음에 또 가족 줌 모임을 하고 있고, 당사자 줌 모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 심화 모임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줌 수업, 요거는 줌 교육 또는 줌 강의 라고 할수 있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하는 것이고요. 방금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가족 줌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줌으로 하는 가족 집단 상담입니다. 요거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줌 수업은 제가 40분 강의하고 20분 질의응답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가족 줌 모임은 2시간을,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시간을 계속해서 그냥 질의응답 또는 각각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게 되면 이제 제가 거기에 답변해 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가족분들이 질문을 하시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시던 하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다른 가족들도 자신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 줌 모임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두 모임을 운영을 해보니까, 이줌 수업 같은 경우에 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40분 강의 20분 질의응답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질문하고 싶은 걸 질문하거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돈의 부담 없이 무료로 가족 줌 모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 줌 모임 들으시는 분들도 추가적인 돈의 부담 없이 줌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다 허용을 지금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하게 되면은, 제가 이 비용 책정은 1인당으로 책정하지 않고 전 가족 단위로 책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가정에 한 분이 들으셔도 되고, 또는 두 분이 들으셔도 되고, 또는 당사자도 같이 듣고 해서 세 분이 들으셔도 되고, 네 분이 들으셔도 되고, 인원수에 관계없이 한 가정 단위로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 가정 단위로 요한그 기본적인 비용이 매달 한 달에 2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을 내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을 내고 줌 수업을 등록을 하시면 줌 수업도 들으실 수 있고, 또 본인이 듣고 싶어서 듣고자 한다면 가족 줌 모임, 그리고 줌 집단 상담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가족 줌 집단 상담을 신청하셨는데 수업 난 듣겠다라고 한다면은 줌 수업을 들으셔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그러니까 한 과정에만 등록하면 다른 과정은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줌 수업, 가족 줌 모임 모두 다, 요거는 하여튼 전가족 단위로 한 달에 20만 원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줌 모임이 있는데, 줌 집단 상담, 요거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는데, 요거는 1인당 10만 원으로 받고 하고 있습니다. 매달 1인당 1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심화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줌 심화 모임인데, 가족 심화 모임은 이제 교육을 다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전에 대구에서, 그리고 또 양평에서도 한팀 모아서 했는 적이 있었는데, 이전에 대구나 또는 양평까지 오셔서 한 번에 4시간씩 8번 하는 이 교육을 저한테 들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게요 심화 집단인데요. 요 심화 집단은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심화 집단은 한 분에 10만 원 내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집단이고요. 또이 심화 집단을 하시는 분들은 줌 수업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 의도는 뭐냐면 이제 이전에는 4개월 이렇게 현장에 와서 교육을 들으시게 되면 이후에 심화 모임에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쭉 꾸준히 이제 심화 모임에 들어오셔서 계속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의논하고 궁금한 것 질의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공부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직접 실천하시면서 해나가시기 수월하게 심화 모임에 이제 참여하십사 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 이야기. 이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줌으로 이제 교육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줌으로 하는 교육은 6개월 과정으로 할 생각입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줌으로 쭉 교육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줌으로 쭉 교육을 다 들으시고 나면 이후에 심화 과정으로 넘어오셔서 쭉 이제 계속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네 종류의 줌 과정을 줌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줌 수업, 그리고 가족 줌 모임, 당사자 줌 모임, 그리고 가족 심화 모임,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이 중에 특히 중요하게 강조할 점은 이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하는 제가 줌으로 하는 제줌 강의, 그러니까 줌 수업 또는 줌 강의 또는 줌 교육,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일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는 이 가족 줌 모임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고요. 아무튼 이줌 수업 등록하시는 경우에 비용은 전 가족 단위로 해서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 오전 11시에 이줌 수업이 10월 달 2023년도 10월 달줌 수업이 개강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홍보드릴 거는 공개 상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자신의 사연과 목소리를 공개한다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제가 무료로 전화 또는 줌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줌 화면에 저만 제 얼굴만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본인은 음성과 사연만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그 사연 중에서도 본인의 신상이 드러날 만한 건 제가 편집해서 다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이 공개 상담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053-616-6666 재은심리상담센터 053-616-6666으로 전화를 하시던가 또는 010-8545-3844 010-8545-3844 그래서 이거는 우리 김재은 부원장의 개인 핸드폰입니다. 이리로 연락을 하시던가 해서 요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개 상담을. 또 마찬가지로 우리 줌 수업이나 줌 모임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역시 이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053-616-6666 또는 010-8545-3844 이리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를 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또 홍보를 드리자면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에는 제가 원장으로 있고 저 말고도 두 분의 부원장이 계십니다. 한 분은 김재은 부원장, 여자분이시고, 그다음에 김민혁 부원장, 남자분이시고, 이두분다 상담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고, 그 10년 경력이 거의 조현병, 조울증 쪽 상담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공부는 우리 이제 김재은 부원장은 지금 박사 과정 한 학기 수업만 마치면 되고, 우리 김민혁 부원장은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이제 논문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분다 공부도 충분히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이쪽 조현병 조울증 쪽에 상담 경험도 많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저희 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료가 워낙 비싸서 부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30분에 15만 원, 그리고 대면 상담의 경우에는 1시간에 30만 원. 으로 제가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재상담료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김재은 부원장이나 김민혁 부원장 앞으로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김재은 부원장과 김민혁 부원장은 다른 상담 기관하고 비슷한 정도로 상담료를 받고 있거든요. 한 시간에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 앞으로 김재은 부원장, 김민혁 부원장 앞으로 상담을 신청해 줘도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올해 10월 7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강하는 이번 달 2023년도 10월 줌 수업, 줌 교육, 줌 강의에 대한 홍보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